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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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마이크가 울리거든요. 마이크 안 울리게 해주세요. 마이크 안 울리게 해주세요. 그냥 하울링을 다 줄이고 그냥 다른 볼륨을 올려주세요. 신앙생활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일 없어서 강원 광장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저 사람 할 일이 되게 없나 보다. 성승맞게 강화문 광장에서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할 일 없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줌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시간 남으면 한 가볼게요. 거기 우리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남으면 한번 가본대요. 뭐 그 정도는 또 그래도 또 들을만해요. 그 강화문 예배 그만하세요.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화문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서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돈이 나와요 뭐 뭐가 나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려요.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찬양 전심으로 찬양 틀어주시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경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얼마나 답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대한민국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찬양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찬양 전심으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리 광화문 광장에 좌파 민노총 소리가 가득, 함성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누구를 투항하라는 그 집단의 소리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옳음을 추구하는 이 광화문 광장 예배가 꼭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죠? 눈을 들어.
우리는 오름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좌파 민노총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상식을 잃은 집단이 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고 광화문 광장 예배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지 대한민국이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가 없다는 분 방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법도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 중에서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를 했거든요. 부자기범이 있는 거 모르시죠? 부자기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감방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죠? 애기가 있는데 계모가 아무것도 안 먹였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요. 감방 가야 되죠. 노인이 있는데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줘. 며느리가 감방 가야 되죠. 그게 부자기범입니다. 해야 될 일을 사명을 하지 않을 때 세상 법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아 이제 그냥 집에 갈 거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고보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에 오늘 부자기범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저도 많은 유혹을 받아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 예배만 안 드리면 저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시간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아주 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혹시 양심에 이동욱 회장을 도와라 그러는데 안 도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길을 계속 자기 마음의 소리를 계속 외면하면은 마비가 오죠. 마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절이 옵니다. 여러분 부자기범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뭐죠? 사무엘서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아, 기도 안 했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지난 한 주간 범했던 분 속으로 반성하세요. 손들어라 그러면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사무엘상 12장 23절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죠. 여러분 그게 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양심의 소리에 나라가 망하는데 침묵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나라가 망하는데 네가 침묵하면 악인들은 나라는 그 죄 때문에 망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 피값을 너한테서 찾을 거라. 부자기범을 한 사람 집에서 처자고 있었던 사람에게 반드시 그 피값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에 설칠 때 아이고 누가 대신하겠지 해가지고 공산화 됐을 때 그 피값을 평양에 있는 수많은 신도들한테서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고통 안 당하는 줄 알아요? 그 죄값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저는 그 죄값을
왜? 부자기의 죄.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저 나쁜 놈들 내가 나라 망했죠. 너는 침묵한 죄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의 3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또 부자기제가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너는 왕비라서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너와 내 아들 그 모든 너의 민족이 망하게 됐는데 네 혼자 왕비됐다고 혼자서 모르는 척 집에 있으면 그거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죄값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에스더에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라고. 네가 국가가 망하는데 네 왕비랍시고 좋은 자리에 있다랍시고 국가가 이렇게 망하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침묵했는 사람은 그 죄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자기의 죄.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대한민국의 2023년도에 5월달에 이 광화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왜 모르느냐는 거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리에 500년 전의 사람이 나옵니까? 5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나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왕비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왕자였는데 자기 혼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모세는 죄고 하나님의 관심은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 가족, 자기 잘 먹는 거,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 어느 날, 얼마 전에 우리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불의스러운 일인데 이거 왜 정의를 찾는 당신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 속으로 웃기더라는 거예요. 니나 찾지.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다가 좀 어려워졌다고 야 정의를 찾는지 니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때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석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잘 먹고 잘 사고 갔노라 비석을 쓰든지, 하나님의 비석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비석에는 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생 악쓰다가 갔노라 이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 육체를 따라서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혼자 고상한 척하면서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수많은 해치란 대한민국에 썩은 신도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방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것도 아무 죄를 지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고요. 그렇게 할 경우 에스겔이 침묵할 경우 그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연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입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사랑한 마음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오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새롭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광장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외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부자기범이 되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닫을 때 북한이 망했고 러시아가 망했고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조용하잖아요. 지옥이에요. 지금 탈레반이라는 테러단체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비행기 타고 도망가버린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잘 만났잖아요. 끝까지 세계에서 강대한 러시아를 상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까요? 아프가니스탄처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거 좀 틀어주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부자기범이 되더라도 내가 광장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외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누가 부르짖을 것이냐고 주님이 찾으시고 있을 때 에스겔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광장에서 주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기쁜 찬양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나의 아내인 주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이런 그 안 하고 방에 가만히 이제 편하게 먹고 살래 그런 선택을 하시면 그런 선택을 따라 살면 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어디 가셨네요?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요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두 손 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강화문 광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말을 나누는데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한 사람이, 우리 광화문 광장이 잘 아시다시피 두 패로 나눠져 있잖아요. 왜 한쪽 패 저것들을 안 쫓아내냐고, 회장님도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막 이런 멘트도 하지 말래요. 혼자 안 오면 안 오지 왜 멘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너무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발 광화문 광장 예배 욕하지 마세요. 저를 욕해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광화문 광장 예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김원건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요. 예. 누가에게 부르짖어 자네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가 이제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도 막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막 야 이거를 광화문 예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도 싸워야 되니까 양쪽이 똑같이 막 저한테 똑같이 그래요. 막 저 마귀를 막 안 쫓아낸다고 막 양쪽이 똑같이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말씀 저도 아이 제 마음속에는 아이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이런 양쪽에 욕먹으면서 왜 이렇게 원망 들으면서 오해 당하면서 일을 왜 하지 진짜 계속 하니까 진짜 이상하네 막 이렇게 하다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이 부자기회제 네가 네 이 피값을 이 국가 민족에 대한 피값 이것을 네한테서 찾겠다는 거죠. 부자기회제 기도에 쉬는 죄 의사도 방에 처자고 있으면 죄예요. 사람을 살려야지 살려야 될 사람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잖아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아유 저도 막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죄송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90%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왜 여기 나와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 저분이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면서 수모를 당하지? 제가 막 대신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자기회제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상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막 민노총이 막 엄청 광장에 나오고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설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광화문 광장을 문 닫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마요. 싸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박성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 부모님이 갈수록 노쇠해지시는데 한 우리 어머니가 한 10m 이상을 못 걸었어요. 10m 이상.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서 차에 딱 태워서 식당 바로 앞에 딱 내려서 그 테이블까지 한 10m 정도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야지 식사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강화문 광장 예배 안 하고 주말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한평생 정말 자기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노쇠하셨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자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정말 내가 여기 나와서 왜 이런 수모 당하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드시지만은 오늘 제가 나눈 말씀 부자기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 예배가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대성 통곡 하실 거라. 부자기에 제가 있는 기도의 신은 제가 있고 예배의 신은 제가 있고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신은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문자를 내가 전체로 공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문자를 3시에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얼마나 독한 문자를 보내는지 제가 당신 문자 전체에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데도 당장에 그냥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랬을 때 보다 큰 뜻을 봐야죠. 우리가 큰 뜻을, 우리는 사명 따라 나왔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놓을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왜 나와서 이런 꼬라지를 당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반이 넘으십니다. 그래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볼 때 나라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들 이 국가와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내 눈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의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에스겔에게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이 죄악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국가와 민족의 피값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피값을 찾는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저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부자기회제 하나님 이제 나는 편하게 살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죠. 그만이 아니에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이나 사명자들이 외면하고 놀러다니고 그냥 사명을 잊어버린 외치지 않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음을 알고도 내 양심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강함은 광장에서 주의 진리를, 주의 정의를 선포할 것인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좀 틀어주시고 주여 삼창 하면서요. 우리가 부자기 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편하게 살 거예요. 이제는 꼬라지도 안 볼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우리의 주님의 비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석에 저는 저 사람은 저 이동욱이는 지 잘 먹고 잘 살고 지 자신만 위하다가 살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다가 갔다고 그렇게 적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정의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비석이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 옳음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내가 아무리 더럽고 해도 제가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좀 틀어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는 이제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즐기겠다고 그 완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죽어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관계에서 제가 우리가 사명 담당하는 사명자들이, 사명 담당하는 사명 담당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저희가 모욕을 당하고 어떤 신체, 어떤 신체를 당해도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검은 감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화문 광장에 대가 주여, 이 죽어가는 아버지 광화문 광장과 죽어가는 한국의 교회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옳음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주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에게 저 악한 나라는, 악한 민족은 자기의 죄로 죽었듯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핏값을,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상자가 끊어지는 아버지가 못합니다. 주의 신을 생각하고 아버지 도와주시오.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향을 떠나고 나서 이 찬양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제가 무슨 서울 경기도 바닥에 무슨 백이 있어요. 저 백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고 나서 붙들어 주셔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찬양 부르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옛날에 찬양 성교단 할 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정말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한 신뢰도 많이 약해졌지, 정말 광화문 광장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을지, 정말 보면은 오히려 문제점만 많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는 때에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신뢰가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객지생활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붙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해서 신뢰가 약해지셨던 분들도 많은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화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요구들은 제가 광장에 나와서 세상적인 요구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스크도 뭐 이제는 기차 탔더니 아무도 마스크 안 쓰더라고. 여기서 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백신 자유도 이루어졌고 예배 자유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정말 가장 소중한 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심에 대한 이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광화문 광장에 대해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오늘도 얼마나 멸시하는 문자를 보내는지 찬양 방송과 털어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기도함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고 주님의 아버지 이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불안감이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신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불꽃같이 붙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소원을 다해주셨소서. 아버지의 햇볕에서 바람이 불 때도 아버지의 눈이 올 때도 주님이 붙들어주시오. 모든 비료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비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을 섬겨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신뢰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나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에 소망이 담긴 노래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인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광화문 광장 예배가 광화문 광장을 회복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사명 감당하고 진짜 통일 열차 한번 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찬양, 요거 반주입니다 하시고, 이만기 목사님 헌금 및, 헌금지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거 하다가 생각났는데, 광화문 광장 예배는 왜 저도 신경을 안 해요? 그 사이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전 맨날 사도신경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맨날 해오던 거하고, 요즘에는 막 현대어로 해가지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론을 들어보고 뭐 하려면 하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또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십니까? 그죠? 예? 그죠? 우리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그게 잠시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이만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you
바쁘신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영광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힘껏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가지고자 하는 자들 언제나 자기 맘을 비워서 깨끗한 자랑 걷는 이 길을 찬양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마며 찬들이 매우 적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거...